딱히 언제다라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초등학생 때 아빠도 게임 좋아하셔가지고 컴퓨터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컴퓨터 없이는 못살 정도로 좀 되게 재밌게 했고요. 스타를 제일 처음 접한 건그 PC방에 가니까 다 스타 아니면 디아블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좀 재밌나 보다 하고 저도 같이 시작했는데 TV에서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 좀그 모습에 빠져서 제가 그 꿈을 꾸게 된것 같아요. 제가 아마 진짜 거의 막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 장래희망에다 프로게이머를 썼으니까 거의 한 7, 8살 때 보지 않았을까요? 일단 처음 갈 때는 좀 기대됐죠.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게이머를 하게 되는 거니까 형들도 되게 잘해주고 그냥 좀 되게 편하게 게임만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좀 싫었던 점은 그걸 한 1, 2주 반복하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게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처음 들어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마 거의 한 새벽 4시가 됐는데 제가 아직 한 10겜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다 채우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다 하고 들어가라고. 그냥 제일 뚜렷하게 기억나는 건 역시 데뷔전이 여명에서 GSTL 할때 선봉이었거든요, 제가. 장민철 선수랑 1세트 때 만났는데 그때 한창 장민철 선수가 좀 되게 잘하는 이미지였어요. 되게 토스 원텀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첫판부터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You know, I have felt for years now that Dark has been the best or second best serg in the world pretty much nonstop. 사실 저는 뭐 언제나 주목을 받아야 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좀못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화를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수보다 잘하는데 그 선수가 더 주목을 받으면 되게 질투나고 항상 제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 나는 재능러니까 다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구를 다시 이제 와가지고 만나기 시작할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너 학교 그만다 했을 때 아, 제 인생이 망했구나.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동생도, 그리고 동생 주변에 스타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저를 계속 언급하다 보니까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비등한 선수는 있지, 잘하는 선수는 없다 생각하고 저는 언제나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굴 보고 본받고 싶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If Dark continues on this path of like win a Star League, get second place in the next Star League, maybe he wins BlizzCon, I don't know. Definitely he can build his name up to such a place where his name becomes synonymous with StarCraft. I don't think that it will replace previous names, but Dark, maybe he could join that pantheon of nerd gods if he keeps this up. 저는 솔직히 근데 유한이 형도 그냥 뛰어넘고 싶어요, 솔직히. 그게 그냥 스타면 유한이 형, 어른들도 다 아시잖아요. 유한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근데 전그 유한이 형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사실. 그냥 제 꿈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